안녕하세요. 꼬마별 놀이터의 티아스입니다. 오늘은 무청 시래기 지짐을 만들겠습니다. 삶아서 냉동실에 넣어뒀던 무청을 녹여 손질합니다. 푹 삶아져 있는 무청은 줄기 겉에 얇은 껍질을 벗겨주세요. 물을 꼭 짠 무청 두 덩이를 잘 풀어주세요. 된장 반 스푼, 들기름 한 스푼, 진간장 반 스푼, 마늘 반 스푼을 넣고 박박 무쳐주세요. 긴 게 싫으시면 5cm 정도로 잘라주세요. 양파 4분의 1 쪽을 채 썰어 넣고 북멸치 똥머리 제거한 거 5마리 넣고 살짝 버무려주세요. 가열하기 전에 냄비에 재료 먼저 넣어주세요. 거기에 다시마 한 장 넣고 물이나 쌀뜨물 500ml를 부어주세요. 제일 센 불로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가열하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55분간 끓여줍니다. 중간중간 뒤적여주세요. 물이 줄어들고 있죠? 물이 너무 없다 싶으면 반컵 정도 더 넣고 하세요. 50분이 지나면 다시마를 빼주세요. 그리고 들기름이나 들깨가루를 취향껏 넣으시고 5분간 더 끓여줍니다. 맛있는 무청시래기 된장 지짐이 완성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